중국처럼 이렇게 정치 권력이 영향이 강한데 뭐 의사협회나 이런 데가 무슨 여러분들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해관계가 관련되지 않은 국민들이 볼 때도 좀 부드럽게 그렇게 해서 문제를 본인들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 될 건데 제가 하도 한심해가지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의대 교수들이 25일 날 사직서를 냅니다 의 의대 의사협회 간부들은 저항운동, 정권 대진운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제 이 중앙일보의 중앙에 나와 있는 2024년도 의대 정원 갈등 문제, 이렇게 각이 기사들의 아주 간단한 모양만 보더라도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그렇게 상황이 전개가 안 된다는 것. 근데 이런도 오늘 제가 참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생각이 정책을 이렇게 미루 붙이더라도 좀잘 해야지 이 보시기 봅니다이 조선일보에 보면은 이제 의사들이 말을 안들으니까 의사 갑질을 신고하면 30억을 포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런 걸 <laughs> 보고 내가 <laughs> 야 어떻게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나온 그게 봅니다 이거를 받으면은. 국민들 중에 정말 잘한다. 정부가 그냥 의사들 때려잡기 위해서, 예? 제약사 이름 리베이트 받은 사람들을 다 잡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감 가지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니, 의사들은 국민이 아니냐. 아니, 좀 정도껏 그렇게 압박을 해야 되지. 포상금을 30억 줄 테니까. 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는좀 깜짝 놀랬습니다, 이거. 이 보시게 되면은 제약사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의사갑질을 신고하면 30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아, 대단하네요. 정부가 21일 날 의사들의 제약사 갑질에 대해 신고하면은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주겠다. 그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거나 제약사 직원에게 운전 등 사적 업무를 강요한 사례를 신고하면 그 액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례를 모아가지고 의사들을 악마화 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꼼짝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조폭들이 이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저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하겠는데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뭘리야기하는거 아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의사정원 학대 후 폭풍이. 박민수 복지부 2차장은, 차관은 제약사 리베이터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부가 있었고, 정부는 이것을 건절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5월 20일까지 집중 신고해라. 싸그리 다 우리 말안 들으면 집어넣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공박사님 뭐 지금 정부가 이겨야 되는데 치사한 거하고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치사한 거라고 다 써야 되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어마어마하게 치사하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와 의사 갑질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30억 원 보상금을 현상금처럼 내건 것은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건박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신중하고 합리적인 정부 정책이라 보다도 싸움꾼의 형태처럼 보인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관료들이 공감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베이트 신고하게 되면 30억 포상을 하겠다. 이걸 여러분들 제대로 보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 가운데 너무 치사하다. 아무리 의사들이 좀 잘못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 보면 은 너무나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 정부 여런 대통령실에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이 보시게 되면은 정부는 다음 주부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이 시장된 점을 강조했고 현재 전공의 90% 이상인 1만여 명이 면허 정지 대상이다. 일부 의사들이 해외 취업을 언급하자 행정 처분을 받은 의사는 해외 처분이 해외 취업이 불가능하다. 군 미필인 전공의들은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해외 출국도 못하고 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을 잇따라 수환조사하고 의료계를 향해 모든 이슈에 대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강경일변도의 모습이다. 제가 뭐 일방적으로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강경책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은 한쪽에서 결사항전을 나가게 되면은 윤 정부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군 관과 정치 권력의 영향이 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려고 하면 모든 걸다 관철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 눈에 비치는 모습이라도 좀 유화적이고 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야기. 이 보시게 되면 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된다는 데 공감하는 국민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의대 정원은 각 집단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집단을 완전히 굴복시키려 하면 큰 재앙을 부를 수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에서 현 정부를 정상적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 역시 이성을 잃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대화하고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가 싶어서 밑을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들 처음에 비해 가지고 이런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이 우려하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상황을 알기 시작한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이 청룡 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간첩 신고보다도 더 포상금이 많네요. 의사 갑질이 이적 종복 간첩 신고보다 더 값이 막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70 명이 찬성이고 20 명이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도랑 동향을 정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강경 일변도가 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레이트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민수 차관도 좀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선색에 넘습니다. 이쯤 되면 중도청도 의이없어할 것입니다. 연쇄 살인범 간접 신고하면 천만이나 줍니까? 곧 총선 찬피해서직물정부될 거란 슬픈 예감이 듭니다. 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월 10일 이후로 윤통 심판론이 본격화되기 전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 최후의 금박을 하는 겁니까? 당신들에게 2,000명 정원 가스라이팅 했던 핵심 당사자인 김윤 교수는 민주 비례로 갔습니다. 어제 의사 정원 철의 얘기를 꺼내던데 역시 김윤만 믿고 무대보로 그냥 밀어붙었던 겁니까? 뭐 이런 이야기였나.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이야기인 거죠. 확전되지 않도록 굉장히 지금부터는 좀 진화작업을 벌여야 되는.